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 졸업식을 앞두고 이렇게 또 요리 강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건강식에 대해서 제가 아는 알량하지만 간단한 거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또 저보다도 또 우리 서적이라든가 또 이런 데 나와 있는 좋은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쉽게 댁에 가셔서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그 맛보기로 이 시간을 한 시간이니까 그거를 제가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식사를 해보셨지만 건강식이라고 해서 평상시 우리가 드셨던 음식이 아니고 좀 색다랐던 걸 경험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드시기에 좀 현미밥이고 다채식이고 그죠? 드시기가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또 식사를 못 하시거나 그런 분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 저희 주방에서 또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좀 민용 씨 그리고 또 문쌤 있고 또 공쌤 있고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세요. 그동안 몇 년씩 일하셨고 어떤 분들은 10년도 넘게 이렇게 봉사 다니면서 하시고 또 이번에 오셔서 뭐 설거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방에 다듬고 씻고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또 여러분께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식이란 오셔서 이제 벌써 박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많이 드셨어요. 그죠? 영의 양식과 이 건강식은 또 우리 육의 양식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의 우리가 버금가는 또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는 이 건강식인데 이 건강식을 또잘 하셔야지만 내 몸, 그죠? 우리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면 되겠어요. 그죠? 깨끗한 거, 그리고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 댁에 가셔도 팁을 좀 많이 얻으셔서 메모 하실 거 있으면 좀 간단히 하셨다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다 귀찮게 식사 준비하시고 그러시면은 그거는 유익하지 못하죠. 우리 건강 생활에. 이 시간에 건강식이란 특히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누구하고 싸움을 했다든가 좀안 좋은,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식사를 하시면 체하거나 그죠? 즐겁지가 않죠. 맛있고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좀 즐겁게 하시는 편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이렇게 또 이렇게 동아리처럼 그죠? 동창생들끼리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와서 이번 기는 많이 밖으로 소풍을 많이 못 가서 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건강식을 하실 때 가장 기분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는 현미쌀, 하얀 그 도정한 쌀은 전혀 안 씁니다. 간단한 일례로 이 쌀에는 쌀눈 있잖아요, 그죠? 쌀눈이 있는데 쌀눈 안에 발아, 그죠? 거기에는 그 씨앗 안에는 무수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티아민, 비타민, 뭐 단백질, 그죠? 이 영양소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얀 쌀은 그를 도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종의 탄수화물은 있겠죠, 그죠? 미세한 영양분은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몸에 유익하게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미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통곡물, 곡식, 그죠? 그리고 밀가루도 저희가 이제 빵을 이제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또 시연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통밀가루예요. 도정에서 하얀 밀가루 아니고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거기서 또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호밀 있죠. 껍질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통밀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하얀 또 설탕도 안 쓰고 저희는 원당이든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누른 황설탕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청을 씁니다. 저희는 조청이나 꿀, 당분은 그런 종류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를 재료, 식재료가 첫째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드셔야 되고 요즘은 주변에 건강식품점이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판매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죠? 나만 인지하고 계시면은
골라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식사를 하시면 아, 한 번을 먹더라도 적게 소식, 그죠? 요번에 우리가 햇빛, 공기, 물, 그죠? 여러 가지 배우셨죠? 그 중에 가장 보시면 영양 성분,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를 먹으면은 내 몸에 유익한지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소식을 하되 건강하게 드실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이 너무 습관적으로 세속적으로 입맛이 변질되다 보니까 건전하지 못하고 변질이 돼서 이 뭐랄까 몸에 습관으로 들여 집어넣는다 그럴까요? 속된 말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내 몸이 건강하지가 않죠, 그죠? 우리 몸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것만 인지하시고 생각하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뭐 1리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신체 체질에 따라 좀 각양 다르시겠지만 각자 물을 많이 드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 물에도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영양학 공부하시는 그 식염과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5대 영양소 이랬는데 요즘은 6대 영양소라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에는 각종 미네랄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 이런 식재료에다가 축복을 많이 주셨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축복 많이 넣어준 데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도 이 갈증을 해소하면서 그 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해독을 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럼 거저 주셨잖아요. 그죠? 물. 깨끗하면 나만 열심히 운동하면서 산에 약수터에 가도 물을 드실 수 있고 그죠? 요즘은 많이 뭐 생수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 물을 많이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찬거 요즘 여름철인데 또 덥다고 너무 차게 드시면 우리 이 내장 안에는 너무 찬 것이 들어가면 이걸 데워지려고 무리하다 보면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온수로 물을 섞어서 그죠? 각자 그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용하듯이 약간 입안에서 맴돌면서 한 번쯤 씹어준다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물을 드셔주면 참 좋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시기 전에 공복에 물을 드셔주는 그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몸이 굉장히 가뿐해지고 깨끗해지고 질병에 잘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곡물이라든가 이제 깨끗한 우리 식재료로 인해서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물을 깨끗이 또 자주 음용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매끼그 과일이나 야채 꼭 드시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들에 깨끗하게 가장 흔하게 그리고 영양소를 많이 넣어준 게 채소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 초등학생 그 가족 중에도 이제 학생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식물 세포를 단절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식물에도 세포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안에는 무수한 영양소도 있지만 우리 인체에 유익한 모든 성분이 그 식물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야채 이런 거를 항상 깨끗하게 유기농, 그죠? 구입하셔다가 준비를 항상 해놓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요즘 씻는데도 또뭐 밀가루를 타서 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초를 한 방울 넣기도 하고 요즘은 소다수 같은 것도 이렇게 가루로 많이 팔대요, 그죠? 과일도 저희도 밀가루 아니면 그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거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라든가 뭐 이제 요즘 친환경 농약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또 그런 거한 번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놓으셨다. 밀가루가 가장 좋아요. 하얀 밀가루. 먹지 않는 거니까 싼걸좀사 놓으셨다가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담궈 놨다 씻어 주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섭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더 지혜롭게 그런 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고요. 과일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희는 식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멸치 한 마리 안 들어가 있죠. 식사에 그죠? 모든 그 야채수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 야채수는 레시피에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야채 우리가 배추잎이라든가 뭐 당근 조각도 좋고요. 야채 칸에 있어서 쓰지 않는 거 있죠? 양배추도 좋고 양배추 속대 같은 거, 배추 꼬다리 이런 것도 다 버리지 마시고 그 브로콜리 같은 것도 그 속대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다 요때 이렇게 같이 넣고 양파, 무, 다시마, 대파, 그 배추 같은 김치 담가놔 국 끓여 드시고 남은 거 있죠? 이런 거 넣고 표고버섯을 저희는 많이 애용을 해요. 이 글루타민산도 많고 이 표고가 참 우리 인체에 좋은데 표고 볶음 요리 많이 나갔었죠?
야채에서 기본을 할때꼭 넣고서 물을 뺍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시피에 있지만 이렇게 다 넣고 찬물에 넣고 40분에서 50분, 1시간 안쪽으로 끓여주십니다. 끓여주시면 그 야채수를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거를 요즘 기온에는 상온에 놓으시면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꼭 타파통에 넣으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조금씩 좀 국을 사용할 때, 뭐 볶음 요리할 때 기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 야채수로 사용하시면 아주 음식이 담백하면서 깨끗한 음식을 여러분의 몸에 유익한 그런 요리가 나옵니다. 저희 김치도 많이 드셔봤지만 김치 저희가 젓갈 같은 거안 넣고 다이 채수로 하는 거예요. 이 채수로 저희가 배를 갈아넣는다든가 뭐 이제 잣 같은 걸좀 갈아넣으면 그 약간 그 궁금하면서 그 김치 맛이 젓갈 넣은 것처럼 그런 시원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이 야채수에 있어요. 그걸로 국도 하고 다 한다는 거. 레시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드셨던 그 밥에 재료는 요 현미입니다. 현미. 요 현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백미 다 도정하듯이 한게 아니고 그 이거를 그 깎지 않고 쌀눈이 살아있을 정도로 도정만 살짝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몸에 유익하겠죠? 요거를 맵쌀하고 찹쌀하고 예, 50대 50. 어떤 분은 뭐 60대 40으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현미 맵쌀보다 찹쌀이 더 좋아. 그럼 찹쌀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잡곡, 그죠? 잡곡, 콩이라든가 조, 수수 뭐 이런 거를 요즘은 또 이거 말고도 뭐 렌틸콩이라든가 여러 뭐 키노아 뭐 아주 많아요, 그죠?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건강에 유익한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병에 이렇게 쭉 담아 놓으셨다가 조금씩 조금씩 현미 불릴 때 같이 불리십니다. 불려 놨다가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압력밥솥이 뭐 취사가 잘 되니까 현미 코너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면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밥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해놓으셔서 요즘은 이 현미밥은 또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숙성이 되면서 영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현미밥은 이제 또 계기가 되면 더 상세한 거예요. 현미밥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밥을 해서 1인분씩 딱딱 넣어놨다가 데워 드셔도 더 몸에는 유익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미밥은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을 지금 배춧국도 드셨고 뭐 무국, 뭐 근대국, 감자국 많이 드셨지만 저희가 국에도 전혀 이 채소국물만 하지 다른 거는 전혀 사용을 안 했고 들깨를 많이 사용했어요. 들깨를 이렇게 보관하십니다. 뭐 호두, 땅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깨도 참이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참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들깨를 많이 즐기시기 바라요. 제가 가을, 겨울 보면 꼭 요거 강정해놨다 이런 게 대접하는데 여름에는 엿이 녹아서 이번에는 좀 못했는데 이 들깨 참 좋습니다. 하루에 이게 한 스푼 두 스푼 정도만 드셔도 물론 들기름도 사용도 하지만 이렇게 껍질째 보관하면은 포화가 안 되니까 더 깨끗하게 우리 몸에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어. 이거를 바로 씻어 이르셔갖고 믹서하십니다. 믹서하셔가지고 체에 걸르시면 그 국물이 나오겠죠? 그걸로 잡아서 미역국도 하시고 뭐 감자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칼국수도 즐기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요 비슷하게 드셨던 거 그건 뭐냐? 그 캐슈넛, 인도 땅콩 소스라든가 또그 캐슈도 마지막 갈아가지고 야채수 국물에 캐슈를 갈아가지고 그 국에다가 마지막 미역국 같은데 풀어준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도 또 들깨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육식을 안 하셔도 단백질 식물성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야채 많이 드세요. 야채 안에도 다 있어요. 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채를 드실 때그 안에 단백질이 많이는 없지만 그 육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체에 필요한 섭취량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부 많이 드신 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콩요리라든가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나가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이런 그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매끼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점심도 두부 드셨죠? 특히 요 강원도 쪽에는 콩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두부 요리가 참 맛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콩꼭 두부 아니더라도 콩국물도 괜찮아요. 콩을 살짝 10분만 삶으셨다가
가르십니다. 그 안에 뭐 여러분들은 뭐 참깨나 땅콩 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두유를 뭐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콩 요리를 자주 좀 드셔주기 바래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50대 뭐 이렇게 갱년기의 여성분들은 이콩 요리가 특히 좋습니다. 각종 야채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고요. 요즘 여름철이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일을 많이 접하시는 계절이거든요. 과일을 드시기도 몇개 하시지만 과일이 많이 남았을 때 특히 여름철에 그 잼을 많이 또 해놨다가 가을 겨울에 또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만드셨다 즐기실 수 있게 이번 요리 강연에는 제가 잼을 만드는 걸 간단히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잼 하실 때 집에서 뭘 많이 사용하세요? 설탕 많이 하시죠? 설탕이 또 전혀 안 먹지는 않는데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황설탕이 좋네, 뭐가 좋네. 사실은 알고 보면 황설탕이나 백설탕이나 차이가 없어요. 캐러멜 해가지고 색깔만 냈을 뿐입니다. 상술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흰 설탕 쓰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뭐냐, 더 건강한 설탕을 원하시면 원당이라고 좀 많이 아시죠? 뭐 매실 액기스를 한다든가 하실 때 원당 많이 사서들도 하시대요. 원당가루도 건강식품점에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잼을 한번 요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바나나가 부엌에 들고 드시고 남았길래 잼을 아까 와서 해봤어요. 바나나 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빵하고 한번 드시게끔 해드려 볼게요. 시식을 해보세요. 바나나 잼인데 우리 바나나 먹다 보면 시꺼매 갖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아까워서 저는 잼으로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썰어요. 바나나는 또 빨리 물릅니다. 잼이 제일 쉬워요, 이게. 이렇게 썰어놨다가 원당가루 굳이 없으면 누런 설탕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이래놓으시면 약간 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제가 들어오면서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팬에다가 그냥 이걸 끓이십니다. 그럼 녹아요. 바나나는 뭐 견고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게 녹더라고요. 그럼 녹으면 요걸 졸여가지고 그냥 달지 않게 드시려면 요것만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조청을 여러분들께 이제 맛있게 제공하느라고 깨끗한 조청을 좀 쓰고 있어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조청 잘 만드는 데서 섭외해갖고 요거를 지금 몇 년째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아주 좋아요. 요거를 한참 요거를 끓여주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고 저어주시면 이게 열에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잼이 다된 거를 이제 경험하시려면 찬물에다 이걸 똑 떨어뜨려 보면 예, 녹지 않게 풀어지지 않으면 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일이 다 됩니다. 과일은 요즘 자두, 복숭아. 복숭아도 이제 철인데 좀 있으면 백도, 황도 나오잖아요. 그때 지금 물른 거막 이렇게 너무 익어서 많이 들게 뭐 하신 거 이런 게 해놓으면 참 좋아요, 겨울에. 아니면 그 과일을 그냥 썰어서 끓여서 밀봉해서 보관해도 겨울에 맛있더라고요. 잼을 안 해도. 저는 이제 그런 거꼭 하는데, 그리고 또 사과. 사과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 이렇게 슬라이스 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설탕을, 원당을, 저 이제 원당을 많이 쓰는데, 원당에다 이렇게 버무려 놓으십니다. 그럼 약간 수분이 나와요. 과육에서, 그죠? 과즙이. 그럼 요거를 그렇게 또 팬에다 놓고 졸이시는 거예요. 졸이다 보면은 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녹으면서 건더기가 있게 잼을 하셔도 괜찮아요. 마멀레이드 식으로 우리 빵에다 이렇게 발라 먹으면 굳이 뭐 이렇게 부드럽게 다안 발라줘도 그죠? 버터처럼 이렇게 녹지 않아도 건더기가 있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사과잼도 아주 풍미가 좋아요. 사과, 복숭아, 자두 특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한번 해보십시오. 포도 드시다가 또 처치곤란일 때 많죠. 주스도 하고 하시지만 포도도 잼다 됩니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하시면. 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딱 밀봉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날짜 이렇게 딱 써놨다가 가을 겨울에 쓰시기도 하고 바로 드시기도 하고 또 선물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철에서 이거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바쁘셔서 그죠? 그럼 감동이시겠죠. 또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그래서 잼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저희는 이제 조청 넣고 이렇게 좀그 잼을 드시게 되면 저희가 아로니아 한번 잼 한번 나갔었죠. 그것도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아로니아를 이제 많이 해서 그청 담아놓고 이제 요리에 이제 쓰고 아로니아 화채 같은 거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서 그 이제 건지 가지고 그 잼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조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건더기가 강하니까 믹서에다가 한번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청 넣고 졸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리지 않고 대부분 그거 버리시더라고요. 저안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어요. 옆집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신다는 거. 그래, 잼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김치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저희 뉴스타트 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채수에다가 다른 건 전혀 안 넣고 잔만 약간 갈아놔요. 잣이 약간 젓갈 맛이 난다는 거. 이 젓갈이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소금 염분 있죠. 야채하고 삼투압작용이 하면서 그 소금하고 만나면 젓갈하고 또 만나서 이게 어우러지잖아요. 아질산염이 생겨서 암을 일으키는 가장 발암물질이 최고 높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다고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젓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젓갈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우리 몸에는 유익합니다. 깨끗한 음식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국물에 요즘은 뭐 열무김치라든가 얼갈이 많이 먹을 철이에요, 그죠? 여름이니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 그죠?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또저 남부지방 가면 보리쌀을 또 끓여가지고, 그죠? 보리밥을 드시러 남으면 그리고 냉동해놨다가 그걸 끓여서 그걸 열무김치 담아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죠? 고춧가루 물 내가지고. 그래서 그 야채수로 저희는 한다는 거. 그러니까 김치가요,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나쁜 맛이 안 나고 깔끔하잖아요. 개운하고, 그죠? 우리 그전에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김치 아무것도 안 넣어도 간이 맞으면서 왜 시원하고, 그죠? 그런 맛을 깨끗하게 저희는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백김치든, 뭐, 총각김치든 다 그렇게 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양파, 무, 이제 요 국물에다가, 저희가 과일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배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써요. 배, 어떤 데는 이제 유자도 쓰고, 이제 겨울 같은 데 동치미 같은 거 하잖아요. 유자 이렇게 썰어서 배하고 가니까 박아놔도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겨울에 오시면 이제 동치미 맛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 그리고 백김치, 현미밥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동치미이기도 하지만 백김치가 참 좋아요. 굳이 빨갛게 김치 안 하셔도요, 삼삼하게 해서 갓맛 나지만 그런 야채수에다가 깔끔하게. 그러면은 백김치 그냥 절이잖아요, 배추를, 그죠? 살짝 절입니다, 또 저희는. 그래서 살짝 절여서 그 국물에다가 이제 뭐 당근도 썰어놓고 쪽파도 이제 하시고 속을 넣으시겠죠. 무채 썰어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배추 속을 넣으시고 그 배추 안에 이제 야채도 들어가지만 그 국물을 밑국물을 이렇게 개운하게 깔끔하게 잡으니까 그 궁금한 맛은 잣으로 약간 갈아서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하고 양파를 많이 갈아놓고 그 배부자기 짜서 그 국물에다만 백김치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상온에 하루만 넣으셨다가 냉장을 보관하시고서 한 포기씩 꺼내서 식사를 해보세요. 잘 담가 놓으시면 아주 개운하면서 이 현미밥 드시기가 전혀 국이 없어도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야채를 가능하면 너무 푹 절이고 뭐 지지고 볶고 이런 요리보다는 생, 깨끗하게 뭐 쌈도 즐기시고 간단하게 요리를 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 많이 하셨지만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요리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이 섭취해갖고 더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그런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튀김 요리라든가 볶음 요리. 우리 한식에서는 볶음 요리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름을 저희도 이제 야채수, 요 국물 내놓은 다시마하고 무, 표고 이런 거 야채 짜투리로 국물 내놓은 걸 항상 넣고 쓴다고 했죠. 그거에 볶다가 기름을 마지막에 해요. 그래야 가능하면 이 기름이 열에 약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잘못된 그 활성산소들, 예, 발암물질들이 인체에 다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리용 기구도 중요하겠죠? 집에 안 좋은 그릇은 다 버리셔야 돼요. 양은이라든가 알루미늄 속 같은 거안 좋은 거, 수은 같은 거, 납 이런 거 많이 검출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주방용품은 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식사하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물이 매끼 거의 나물을 여러분께 생생한 야채를 좀 드리려고 생 야채만 드시긴 또 뭐하니까 나물 요리를 꼭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요즘 열무 많이 나오죠? 열무도 살짝 데치셔갖고 요즘 꼭 짜서 이 나물 하시면 참 맛있어요. 꼭 김치 아니더라도 뭐 시금치 기타 이제 뭐 근대 뭐 나물이 많이 나갔는데 비름나물도 참 좋고요. 이 비름나물은 또 여름에 배앓이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름 나물인데. 이런 거 살짝 데치셔갖고 먼저 기름에 버무립니다. 간을 먼저 하지 마시고 소금도 이제 약하게 버섯 소금이라든가 뭐 함추 소금 그 많이 볶아서 여러 번 볶아서 왜 가공해 놓은 거 짜지 않은 거 있죠?
그런 소금을 이용하시기 바래요. 짜지 않지만 그 미네랄 성분이 많이 남아 있고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그 먼저 나물을 기름에 버무리셔요. 버무리시면 기름이 코팅이 되겠죠, 나물에. 그죠? 먼저 이렇게 들기름도 짜서 냉장고에다 작은 한 병에 여러 병으로 나눠서 산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게 산화되니까, 그죠? 산화되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활성산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거 몸에는 좋으니까 또 많이 짜지 마시고 그때그때 짠거 조금씩 구입하시다가 이렇게 버무리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드실 때 간하라는 거. 그래야 짜지 않게 이렇게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밥 반찬이라서 꼭 굳이 간간할 필요성이 없어요. 내 입맛이 변질된 걸 다시 개혁을 일으키시길 바라세요. 그래야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세속적인 입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꾸자꾸 입맛의 미각을 나를 길들인 거예요. 그런 입맛에 나를 길들이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뉴 스타트, 그죠? 우리 영적인 삶을 어떤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박사님 강의 통해서 하늘이 거저 주신 걸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습관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려면 그런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입맛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개혁을 일으키셔야 돼요. 또 우리 주부님들 특히 집에 가셔서 깨끗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요리법이라든가, 그죠? 지지고 볶고 가능한 거 하지 마시고 하셔도 야채수 국물을 하다가 마지막 기름을 넣으시라는 거. 들기름, 참기름 이제 그렇게 하셔서 쓰시는 요령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저희 씁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무침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거 마지막에 이렇게 버무립니다. 그 그리스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그 올리브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름은 열에 그 약하니까 열에다가 그 요리 안 하고, 예, 생 이렇게 버무려서 요리를 하셔서 바로 섭취할 수 있게. 그 활성산소 안 나오도록 우리 몸에 유익하게 그렇게 드시도록 하세요. 저희도 기름은 그 정도 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깨 쓰면서 이거를 또 방앗간에 가면 거피에서 파는 거 있죠. 예, 그거하고 땅콩가루 같은 거. 땅콩 요즘 뭐 껍질 벗겨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많더라고요. 고소하게. 그런 것도 가져와서 분쇄기다 갈아놨다가 그거하고 요거 거피해 놓은 거. 요 갈아서 하시기 귀찮으시면 국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물 버무릴 때 있죠. 나물에다 넣으셔도 돼요. 이런 들깨가루라든가 땅콩가루. 아니면 이제 여름철에 비빔국수 여러분들 많이 해 드시죠? 그냥 열무에다가 그냥 이렇게 육수에다 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그 비빔국수 하실 때 땅콩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세속적인 요리에는 고기가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런 견과류를 이용하시면 참 맛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쌈밥 한번 나갈 때그 불고기처럼 나갔던 거 기억하세요? 콩고기예요. 콩불고기. 그것도 콩하고 견과류 같은 거, 또 야채, 뭐 이렇게 양파 같은 거, 버섯 이런 거 갈아놓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밀그 전에 씹어보면 껍질 같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 있죠? 그런 거. 그걸로 만드는 건데, 그걸 이제 밀고기. 거기다 이제 각종 야채 같은 거 많이 갈아놓고, 또 노란 요런 콩을 갈아놓고 만든 고기입니다. 말하자면 밀고기예요. 그런 이제 얼려놨다 만드는 요령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계기가 되면 그거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고기 했는데 그 일반 뭐 양조 간장도 저희가 약간은 쓰지만 그 간장 가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간장 담그고 봄에 매주 띄어서 가을에 매주 띄어서 간장 담그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는 또 이렇게 곰팡이균이 많아가지고 재래식 간장을 또 요즘은 이렇게 건강식 하는 분들은 잘안 드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드시면 바로 건강식품점에 가면 그 간장가루를 판매를 해요. 한병 사시면 가정에서는 뭐 1년 쓰실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야채수 국물에 타서 쓰시기만 하면 간장 맛을 즐기십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다 간을 해요. 소금도 사용하시지만 저희는 그 간장가루로 국에도 넣고 나물 무침할 때 쓰시기도 하고 또그 볶음 요리라든가 뭐 이렇게 요리 본 요리 나갈 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소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은 꼭그 천일염으로 가능하면 그잘 예, 여러 번 구워서 짜지 않게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영양소 있는 거 준비하셨다가 쓰시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제가 잼을 만드는 김에 여러분이 댁에서 빵을 가끔씩 이번에도 빵 나가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빵 굽는 거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댁에 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통밀로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해서 숙성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려 딱두개 했습니다. 두 개. 하나 해놓고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시식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처음에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밀가루 2컵 준비하면 요만큼 나와요. 예. 굉장히 집에서 빵을 하시면 오래 드세요. 사다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서 먹는 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터, 설탕, 그죠? 계란,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방부제 같은 거 아니면 뭐랄까, 꼭 활성 윤활유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집어넣어요. 부드러우라고. 크림 같은 거 있죠? 말하자면 우리 콜드크림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고 빵을 해요. 크림은 아니지만 유화제라고 그래요. 예. 빵이 부드러워라. 우리 식감 쫄깃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라 그런 거막 넣거든요. 근데 통밀빵이라든가 우리 현미빵, 호밀빵 이런 거를 입맛에 길들이시잖아요. 이보다 맛있는 빵이 없어요. 다른 거 싱거워서 못 드십니다. 일반 시중에서 빵 파는 거 드시면 이런 맛에 내 입맛을 길들이시기 바라세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 밀가루가 두 컵이면요. 통밀가루입니다. 이걸 체에 한번 치면 더 부드럽게 빵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요즘 유기농 밀가루 이렇게 해서 판매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용으로 이렇게 한 봉지씩. 거기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반컵 딱, 제가 대충 갖고 왔는데 딱반 컵이네요. 이렇게 반 컵에다가, 이게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이게 이제 발효,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거든요. 이게 다 요즘 마트에 가면 다 판매를 해요. 요두 컵의 밀가루면은 요거 한 스푼이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이스트. 좁쌀 알갱이 같이 생겼어요. 사서 보시면 알지만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꿀이에요. 꿀이라도, 꿀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아카시아 꿀도 좋고, 시럽 같은 거, 달달한 거, 당분이면 돼요. 얘가 먹이가 있어야 부풀어요. 그냥은 안 부풀고. 그래서 요 당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온도가 좀 내려가서 그런데, 아까 뜨거운 물 떠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한 3스푼 정도. 요래 잠시 따뜻한 데다 놓으시든지, 물이 따뜻하면 이게 부풀어요, 이스트가. 이 먹이를 먹고, 꿀을 먹고, 당분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럼 여기다 빵도 간이 돼야 되겠죠? 소금을 약간 넣으십니다. 네. 소금, 우리 레시피에 빵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레시피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 빵이. 집에 가서 해 보시고, 자꾸 노력하시면 금방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좀 이따 막 부풀어요. 지금 온도가 좀잘안 맞아서 그런데 미지근하면 놓으면 부풀습니다. 그러면 그 효소가 막 살아나서 나빵 만들 준비 돼 있어요 하고 얘가 부풀어요. 그러면 그때 밀가루에다가 넣으셔서 반죽하시는 거예요. 이때 소금하고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좀 쫄깃한 맛을 즐기고 싶으시면 거기다 아까 우리 글루텐이라고 밀의 그 쫄깃쫄깃 식감, 우리 밀고기 콩고기 드셨던 거 있죠? 그 쫄깃한 거 그게 가루로 판매를 해요.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예, 글루텐이라고. 글루텐. 그거를 조금 한 수저나 이 정도면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두 스푼이면은, 두 컵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트가 발효됐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소금은 적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한 작은 테이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주면 아까 우리 유화제라든가 이런 거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그죠? 일반 시중에는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좀 빵이 돼요. 계란도 안 들어가니까 부드럽진 않겠죠? 약간 유화제 주라고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갖고 올리브 오일을 약두 스푼 정도, 저 정도면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트가 이제 발효가 됐다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넣고 반죽을 하세요. 쉬워요. 반죽은 이렇게 그냥 주걱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 돌려주면 반죽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그 레시피대로 하시면 농도가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들 그 전에 수제비라든가 칼국수 할 때,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십니다. 쉬워요. 알고 보면 빵이 쉽습니다. 여러 가지 빵 많지만 한두 가지 내 가족을 위해서 식빵 정도는 해보실 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이런 호두 같은 거, 잣, 뭐, 다 좋아요. 좋아하시는 거, 뭐, 크림베리라든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자두 말린 거, 다 사용해요. 파인애플 말린 거. 요즘 건조기 되게 다 있으시잖아요. 과일 드시다 남은 거 말려놨다 다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건포도로 한번 해봤어요. 건포도를 씻어서 잠깐 꿀에 재우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시럽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좀, 아, 뭐, 단풍 시럽 같은 거, 또 살짝 절여 놓으셨다가 이렇게 넣으십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버무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안에 밀가루 안에 당분도 있고 뭐 소금도 있고 올리브오일도 들어갔죠?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이제 효소가 살아 있어요, 아직. 그죠? 당분을 먹고 얘가 막 부풀어요. 그럼 빵이 부푸는 겁니다. 이렇게 놔둬서 한 30분 정도, 1시간 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래 놔두면 부풀게 되겠죠? 부풀으면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놔뒀다 부풀면은 가스를 한번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빵 틀에다가 농도 딱 맞죠? 그죠? 아까 물 대략 그 정도, 두 컵이면 반컵 정도 물. 때로는 물이 싫으시면요, 두유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콩을 삶아서 콩국물 해먹고 남은 거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빵에 더 풍미가 있겠죠, 그럼, 그죠? 구수하겠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두유. 저는 오늘 그냥 물 넣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죽이 이제 기계가, 요즘은 가정용 기계도 있죠? 기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래 놓으시잖아? 이렇게 놓고 좀 따뜻한 데 놓으시면 돼요. 요즘은 겨울이 문제지 여름에는 상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놓고 젖은 면보 있죠? 면보를 씌워 놓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분을 먹어요, 얘들이. 수분을 먹으면서 딱딱하지 않으면서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이만큼 3배 정도 부풀어요. 요만하지만 3배로 부풉니다. 그러면 그때 꺼내서 방망이로 눌러줘요. 눌러서 칼국수를 대충 미르세요. 그래서 다시 또 눌러주고 이렇게 반복을 몇번 해갖고 빵틀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빵틀에 처음에 담았을 때는 지금 빵이 다 구워서 부풀었지만 이제 이게 이제 1차 발효. 1차 발효는 이제 3배 오른다고 했죠? 그를 다시 가스 빼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제가 3덩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자기끼리 붙어서. 빵 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덩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아서 지금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틀 안에. 틀 안에는 이제 올리브오일을 좀 발라주고 나중에 빵이 잘 떨어지게끔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빵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한 7부 정도나 8부 정도 빵이 구워졌을 때 오븐에서 잠깐 꺼내서 솔로 여기다 올리브오일을 발라줘도 좋아요. 계란 같은 거 많이 바르잖아요. 시중에서. 근데 올리브오일을 살짝 바르거나 저는 여기 하얗게 보이죠? 뭐 슈가 파우더도 시중에서 하는데 밀가루 살짝 뿌린 겁니다. 그때 올리브오일 살짝 발라갖고 먹음직스럽게. 안 그러면 이렇게 칼집 같은 거 살짝 내주면 먹음직스럽게 돼요, 빵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우시면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오염된 빵 말고 그뭐 여러 가지 호밀가루, 아까도 말씀드린 가루, 뭐 수수가루도 좋고요. 현미가루도 빵이 다 돼요. 현미하고 통밀하고 섞어도 더 맛있죠. 그야말로 식사 대용이 되는 거예요. 현미 맵쌀이나 찹쌀로 빻아 놓으시고 냉동실에 놓고서 그 대신 그 이제 채로 치셔야 됩니다. 곱게. 그러면은 굳이 밥안 하셔도 오히려 건강식 하기로는 더 쉬우세요. 이렇게 잼 같은 거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시간도. 그러니까 건강식을 하시잖아요. 더이 식생활 개혁을 하시면 이 식사 준비하는 데더 번거롭지 않고 더 쉬워요. 생야채 샐러드 조금 하는 데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샐러드 야채 뭐 여러 가지. 샐러드는 각종 야채 다 됩니다. 배추도 괜찮고요. 다 됩니다. 배추, 뭐 드시던 상추, 로메인 상추, 뭐 요즘 많잖아요. 그죠? 쌈 드시다 남은 거. 그리고 뭐 치커리 이런 것도 다 샐러드는 제가 소스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는 소스를 굳이 뭐 이렇게 요즘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하대요. 그런 거 사다 드시면 방부제나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건강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드시는 소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름철에 과일 많이 나올 때 파인애플을 과육만 깎아서 이제 먹다가 푹 익으면 아주 달고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죠. 그죠? 그거를 갈으십니다. 갈아요, 그냥. 갈아서 아무것도 안 넣고 거기다 레몬즙 조금 넣고 그냥 그 풍미로 그냥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샐러드 버무리시면 돼요. 전혀 아무것도 안 넣고. 복숭아도 그렇게 해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복숭아도. 복숭아도 백도나 황도 있잖아, 과육 맛. 그거를 푹 이렇게 발라갖고 한번 믹서에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이제 색깔을 내고 싶으면 파프리카 같은 거, 이런 거 색깔을 예쁘게 아주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런 데다 이제 과일의 다른 색깔, 요즘 피토케미컬 해가지고 각종 과일, 야채 이런 거에 색깔별로 이렇게 뭐 오색 뭐 이러면서 굉장히 눈으로도 식사하시고 또 건강에도 그만큼 좋다고 하죠. 이렇게 식사를 즐기시니까 소스를 과일로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굳이 뭐 마요네즈 뭐 이런 거, 마요네즈는 그렇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기름하고 계란 뭐 이런 거 덩어리니까 이렇게 쓰시지 말고. 근데 저희는 마요네즈 맛으로 요번에 아마 캐슈넛으로 하얀 그거 드셨죠? 그게 마요네즈 대용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캐슈넛, 인도 땅콩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 견과류 이런 거 여러분 꼭 구입하시면 소쿠리다 넣고 한번 샤워를 시키세요. 그 흐르는 물에 방부제 같은 거 많으니까 닦아서 살짝 구워서 쓰세요. 오븐이나 그냥 팬에 미세한 그 열에다가 올려놓으면 구워져요. 건조시켜서 그거를 갈은 거예요. 두유 넣고 갈아서 맛은 뭘로 좋냐? 레몬즙하고 소금하고 꿀하고 딱 그렇게 들어가요. 레시피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잼 옆에 소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토마토 많이 나오는 계절이죠? 토마토로 저희가 요번에도 요리 많이 그 요리 소스에서 버무려서 나가는 요리 많았었어요. 그 졸여서 파스타도 하지만 예, 각종 버섯 오븐에다 구워서 버섯이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과일 아니면 뭐 아스파라긴산 그죠? 양파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거를 살짝 구워요. 그냥 썰어서 오븐에 구우셔도 되고 아니면 오븐 없으시면 팬에다가 구워서 그런 소스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버무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항상 새콤한 맛은 레몬. 식초는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집에서 직접 수제 식초로 만들지 않은 한에는 자연산 식초 아니면은 화학 식초는 몸에 해롭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그 레몬즙을 즐기시기 바래요. 그 레몬즙으로 그 향과 그 식초 맛을 내시고 꿀이나 꿀도 또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아가베 시럽이라든가 요즘 단풍 시럽 같은 거 많이 팔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몸에 맞는 거, 입맛에 맞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하셔다가 그걸로 단맛을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여름 과일은 굉장히 단맛이 당도가 좋아요. 햇볕이 있어서 그냥 갈으셔도 그 소스로는 아주 손색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소스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 토마토는 채소과의 과일이잖아요, 그죠? 이 토마토는 각종 뭐 저희가 하다못해 떡볶이 같은 거할 때도 고추장으로만 하시잖아요, 우리 세상 음식은, 그죠? 근데 그 토마토를 먹다 빨갛게 익잖아요. 토마토 주스도 해 먹지만 첫째 파스타 졸여서 파스타도 하고 또 토마토를 끓여요. 끓여가지고 주스도 해놓고 뭐다 밀봉은 하지만 그 끓여가지고 그 졸여서 거기다 떡볶이를 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현미떡으로 제가 요번에 그걸 참 아쉽게도 못했는데 그렇게 소스를 해놓으셨다가 떡볶이 거기다가 고추장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고추장하고 된장 만드는 건데 마지막 가르쳐 드릴게요. 그 소스에다가 고추장을 집에서 안 맵게 만들어 놓은 거. 굳이 또 집에서 갑자기 나는 못 만들겠다 고추장 된장을 어떻게 이걸 만드나 이러시는데 해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안 매운 걸로 깨끗한 거 구입하셔가지고 그 토마토 소스 토마토를 졸인 거에다가 그 고추장 조금만 넣고요. 그러면은 아주 더 풍미가 있어요. 떡볶이 같은 거 아니면 거기다 여러 가지 요리를 창출하실 수 있어요. 손님 오실 때 일품 요리 만드실 수 있어요. 파스타도 삶아서 그렇게 해놓으셔도 맛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그 연습을 하셔야 돼. 개역을. 그죠? 일반 고추장 된장 이런 요리만 하시지 말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방하시려면 이제 요런 요리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그냥 접하세요. 그냥 난안 되면 쌈 먹다가 샐러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근대 케일 요즘 뭐 깻잎 다 좋아요. 살짝도 찌세요. 찌셔서 쌈으로 즐겨 숙채 쌈. 아침에는 이렇게 생야채 먹기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부드럽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살짝 쪄서 손님 상에 내보세요. 넓은 접시에 아주 맛있어요. 쌈으로. 근데 쌈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일반 집에 있는 우리 된장도 맛있지만 발효 식품이다 보니까 또 우리 몸에 그 곰팡이구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좀 몸이 안 좋으실 때는 깨끗한 된장을 먹는데 저희 레시피에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만드는 거. 된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된장은 이 콩을 압력밥솥에 하실 때는 그냥 이거 씻어서 그냥 삶읍니다. 그냥 삶는데 아니 나는 그냥 솥에 삶을 거야. 그러면 불려 놓으셨다가 한 4시간이고 불려 놓으세요. 하룻밤 불리셔도 좋고 불려 놓으시다가 한 10분에서 12분만 삶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메주콩 냄새 나면 좀 거북해요. 고소하게 드시려면 10분에서 한 12분만 삶으셔서 그 물체로 아니면 따로따로도 좋고요. 그냥 식혀주세요. 식혀놓으셨다가 그걸 갈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쌈장 나간 거예요. 갈아서 거기다가 간장가루나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거기다가 참깨라든가 뭐 이렇게 견과류 있죠. 부서가서 분쇄로 한 거. 그런 거를 믹스한 거예요. 거기다 파, 마늘, 고춧가루 약간 넣고 야채 같은 거 있죠. 파프리카라든가 그런 거 썰어놓은 거예요. 고소했죠? 쌈 드실 때. 그러니까 생콩을 그렇게 드시는 거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못 먹겠어. 간도 안 되고. 이러시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반 집에서 드시던 거장 있잖아요. 그죠? 난그 입맛을 갑자기 못 되겠어. 그러면 섞어서 드세요. 한 반반 섞든 7대3으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된장은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우리 어때요? 우리 봄에 가을에 이제 고춧가루 준비해 놓으셨다가 봄에 메주 빠서 그 메주 해놨다가 가을에 그죠? 그 빠서 엿기름이래 해가지고 고추장 담그고 하시잖아요. 봄에.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 단호박 있어요. 단호박이나 현미밥으로 합니다. 단호박이나 현미밥인데 단호박은 그냥 껍질 까기 힘드니까 껍질째 그냥 쪄버리세요. 푹 쪄서 나중에 씨하고 껍질은 발라내고. 푹 익으면 이거 힘들지 않아요. 그죠? 힘들게 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과육을 이제 다 버릴 건 버리고, 그 과육만 끓이십니다. 그냥. 이 야채수. 항상 야채수 국물 쓰신다 그랬죠? 그게 달이면서 끓여주세요. 끓이시다가 그냥 나중에 천일염만 넣고 고춧가루 안 매운 거. 저희는 맵고 자극적인 건 몸에 안 좋다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맵지 않은 고춧가루로 믹서만 해주신 거예요. 끓여서 식힌 다음에. 콩이 아주 단호박이 굉장히 걸쭉하죠, 그죠? 안 그러면 현미밥 드시다가 남은 찬밥 있죠? 이거 처치곤란이야, 먹다 먹다 싫어, 뭐 이러는데 그걸로 저희는 고추장을 담아요. 현미밥 이제 드시다 보면 저희는 음식이나 뭐 많이 남아도 안 되지만 또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항상 조금씩 남게 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손님도 오고 또 식사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현미밥을 야채수 넣고 계속 끓입니다. 불에 올려놓고. 끓이다가 보면 이게 퍼져요. 그죠? 때로는 이제 콩 삶은 것도 남고 그러면 거기다 또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끓이면 이제 뭉그러져요. 그죠? 때로 뭉그러지지 않으면 요즘 믹서나 아니면 도깨비방망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걸로 좀 식은 다음에 갈아주세요. 갈으면 그게 다 갈려요. 그럼 거기다가 식으면 고춧가루만 이렇게 넣어서 천일염만 넣습니다. 굵은 소금. 그때는 굵은 소금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놨다 숙성을 해놓으세요. 숙성을. 예. 그래서 고추장도 좀 단맛이 있고 윤기가 자루를 흘러야 맛깔스럽게 그죠? 먹겠죠? 그때 뭘로 하냐? 조청이에요. 예. 요 조청. 일반 물엿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방부제 또 화학 성분이 많으니까 요 조청으로 합니다. 이 조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원도 지방에 이제 옥수수 조청, 뭐또 저쪽 충청도 이런 데쌀 조청, 뭐 고구마, 그죠? 조청,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뭐, 누가 만들어서 주신 조청 있으면, 그런 데 넣어가지고 달여주세요. 그래서 딱 유리병 같은 데나 사기 그릇에 딱 넣어놓고 냉장고에 한 켠을 넣어놓으세요. 이건 방부제나 뭐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곰팡이 생길 수 있어요. 상온에다 놓으면. 그러니까 냉장실에다 놓고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콩국물, 좀 전에 그콩그 된장 만들면서 콩국물 제가 두유를 이렇게 즐기시면 좋은데 만들어서 먹는 게 귀찮다고 하시는데 이 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에서 12분 삶으셔갖고 냉장 차게 그냥 보관하세요. 타파통에 넣어놓고 꺼내 쓰시면 돼요. 아니면 얼려도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꺼내셔서 그때는 이제 생수. 생수에다가 두유로 먹고 싶어. 나는 오늘 아침에 내 가족 수에 따라서 이 콩을 이제 꺼내서 냉동실에 삶아놨다가 꺼내서 생수를 넣고 갑니다. 갈때 참깨를 넣으셔도 좋고요. 땅콩 좋아하시는 분은 땅콩을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잣을 넣으셔도 좋고, 이렇게 넣어서 갈은 다음에
그 소금 있죠. 천일염 그때는 굵은 소금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 간은 함초 소금이라든가 그 버섯 소금 이런 거 넣으셔도 좋고 이런 걸로 간을 하십니다. 때로는 난더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러면 꿀 같은 거를 약간 넣으세요. 그럼 더 가미가 되니까 약간 더 드시기에 뭐 이렇게 콩에 약간 그뭐 비릿한 맛이랄까? 비린내는 안 나지만 왜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올리고당처럼 그런 거 약간만 넣으셔도 너무 많이 달게 드시면 또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혈액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콩국물에다가 빵 같은 거 이렇게 즐기셔도 과일만 즐기셔도 조금만 준비해 놓으시면 이 건강식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오히려 일반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밥하고 국하고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현미 쌀로 떡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떡 하실 때 하얀 쌀 하지 말고 그 현미떡을 해 놓으셔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시고 한두 개씩. 가래떡도 좋고 그죠?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두유라든가 이렇게 빵도 좋지만 그 가래떡 같은 거 아니면 찹쌀떡 같은 거해 놓으셨다가 이런 조청에다가 바로 그냥 식사로 하셔도 돼요. 그 현미는 영양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떡에 다그 영양소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유나 과일 같은 거 그래서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샐러드나 이렇게 한두 가지 준비하시면 그 현미밥을 매일 먹기는 또 거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빵도 드시고 국수 같은 것들. 국수도 저희는 메밀국수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메밀도 참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통밀국수 아니면 메밀로 저희는 꼭 해요. 흰 국수는 여기는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영양소가 없는 그런 탄수화물만 영양 그 성분만 남아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안 쓰고 그 통물 통곡식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일장에 뭐 천지 창조해서 뭐 해와 달도 만들고 바다도 그죠? 인간이 다 지배하라 해서 식물과 온갖 과실을 지금 다 주신 그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 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고 이제 다 지배하라 이런 나오는데 그 이제 넘어가서 보면 너희를 위해서 씨 맺는 곡식과 통곡물과 씨 가진 열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무한히 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이 그냥 박사님 말대로 그냥 흔한 거 야채 그죠? 밭이온 대지에 식물이 많잖아요.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먹고 자꾸 맛있는 변질된 입맛을 찾다 보니까 그래야 또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생활을 하고 그죠? 과식하고 과식은 여러분 특히 참 제가 당부하고 싶은데요. 이 피곤해서 스트레스보다 과식이 더안 좋답니다. 이 과식을 하면 이 뇌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자꾸자꾸 들어가게 되고 왜 퉁퉁한 사람 살찌고 자꾸 먹던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신경이. 그다음 자꾸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생활 습관병이죠. 고혈압, 당뇨부터 해서 온갖 당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침 일찍 박사님께서 스트레칭 가르치셨잖아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열량을 태우셔야 되니까 운동 꼭 하시고 옥에 나가서 햇빛 보고 좋은 공기, 유익한 걸내 몸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시고 좋은 공기와 좋은 생각, 그죠? 좋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실 그런 그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일단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내 가족도 건강하고 그죠? 내 이웃과 우리 예? 온 가족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는 그죠? 신께 나를 건강하게 해야 나도 곧그 보답이고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항상 식사를 하시고요. 그보다 더 즐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족들과 뭐 돈이 많아서 그죠? 뭐 진짜 아주 누릴 거다 누리고 그렇게 살지만 가족들이 대화가 없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없고 이거는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식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함께 즐기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께서 식사 그 식단을 한번 개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되게 돌아가셔도 건강식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게 한번 시도를 해주셔서 개혁을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건강식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